안녕하세요. 중년의 연예인입니다. 조개에도 급이 있다. 여러분, 조개구이 좋아하세요? 바닷가에서 소주 한잔 놓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며 벌어지는 조개구이의 맛. 그런데 그 조개에도 급이 있다는 거. 예쁘고 우아한 가리비가 있고 살이 통통하며 맛있는 백합도 있고요. 시원한 육수가 일품인 모시조개도 있죠. 조개라고 다 같은 조개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조개에도 급이 있는 줄 모르던 어느 조개님의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과 이혼한 것도 같았고, 서로 애들 둘을 책임지고 키우는 것도 같았고, 성격도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신랑이었던 놈을 욕할 때는 더욱더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저는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나는 이키큰 멀대 같은 친구가 참 좋았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내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나 내가 모자라는 부분, 즉, 내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는 성격인데 이 친구는 둥글둥글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가게를 하니 눈 뜨면 일어나 매장으로 출근을 하고 친구는 어느 회사의 생산직에 일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일찍 퇴근할 때는 친구가 가끔 저희 매장에 들러서 수다도 같이 떨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알고 보니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제법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불안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늙었을 때를 생각하면 누가 날 챙겨줄 것이며 돈 없으면 요즘 세상에 부모 대접도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원이 생기면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보태서 20원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20원이 생기면 또 거기에 30원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는 친구. 그리고 요즘 휴대폰으로 할수 있는 은행 거래도 안 하고요. 오직 은행을 매일 드나들면서 살더라고요. 통장에 돈 늘어나는 거 보는 낙으로 사는 거죠. 저녁마다 퇴근길에 매일 동네 은행 ATM 기계에 가서 통장을 찍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가는 친구. 어쨌든 그 친구가 사는 낙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친구가 부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밥값을 내가 두 번을 내야 친구는 한번 내는 게 가끔은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식탐도 많고 돈탐도 많아서 항상 저보다 많이 갖고 많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였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도 저보다 수영장을 한 바퀴 더 돌아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였죠. 몸살이 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밥값을 모두 내고 내 음식을 그 친구가 모두 먹어도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남친이 있어서 남친과 만난 걸 먹으러 다니곤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 친구와 가끔 만나면 서로의 아이를 이야기하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그러다가 술이 한잔더 들어가면 마주 앉아서 자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둘다 성격이 더러워서 이혼한 거야, 그치? 정말 여시 같은 여자들은 이혼 안 하고 잘못한 남편을 평생 노비로 만들어서 생활비 받으면서 잘만 살더라, 등등. 사실 이혼 도장 찍을 때쯤이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다 알죠. 아니,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든 나 때문에 이혼을 했든 아주 적나라하게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을 하면 남편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수도 없이 지적질하고 나는 남편의 성격이나 나쁜 습관을 또 수도 없이 지적질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둘이 앉으면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이혼하지 말걸 하는 후회도 가끔 나죠. 그놈이 그래도 애들은 잘 챙겼는데, 그놈이 그래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그놈이 그래도 밤일 하나는 확실하게 했는데, 등등 말이에요. 그럼에도 신세 한탄의 마지막은 도돌이 표더군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 이혼을 했을 거라고. 그런 주접스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가끔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고 있었죠. 쉬는 날이면 둘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집도 가끔 가고는 하다가 제가 가게 일이 바빠지면서 한동안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술이 한잔 들어가자 이 친구가 훌쩍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외롭다고 외로워서 눈물이 다 난답니다. 아이고 그 무섭다는 갱년기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갱년기에 우울증까지 겹치는 것 같았죠. 괜히 남친 있는 내가 미안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도 외로운 건 알죠. 혼자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뼈가 시리도록 외로운 밤들이 있죠. 남편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밤일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귀찮고 싫었지만 갑자기 그 밤일이 없어지고 나면 허하고 외롭죠. 게다가 그 친구는 이혼을 남편한테 당한 케이스라 더 외로웠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 지난 하나 남편 싫다고 이혼했고 스스로 선택한 삶이니 어쩔 수가 없죠. 그 정도는 스스로 방법을 찾던가 참던가 해야죠. 내가 남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둘이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면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로 홀짝거리는데 얘가 술이 취했는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역신문 있잖아요. 교차로 이런 거. 그걸 보다가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 신문에 난 애인 찾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배우자 찾습니다. 등등 이런 문구. 이런 광고를 보고는 전화를 해서 남자를 두세 번 만나봤다는 겁니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술자리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만나. 만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요. 너무 놀래가지고 미쳤냐고 폭풍 잔소리를 막 해댔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 30일 중에 25일은 신랑 없으니까 밥상 안 차려도 되고 너무 편하고 좋대. 그런데 그 한 달 중에 3, 4일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 보고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안쓰럽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친구로서 해줘야 할 것만 같은 기분. 근데 솔직히 내 친구지만 그 친구 외모 때문에 쉽게 남자한테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여자로서는 키가 좀 컸죠. 1m 78, 몸무게 80. 게다가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남자 농구 선수처럼 생겼어요. 뼈 자체가 굵은 스타일. 사실 남자들이 여자로 보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고개를 젖혀서 올려다봐야 하는 여자니까요. 그래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내 주위에서 진중하다고 생각되고 일단 키가 좀 큰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 조심스럽게 소개팅을 시켜줬죠. 서로 외로운 사람들이니 외모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보고 친구처럼 지내는 게 어떠냐고 밀어붙이면서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남자하고 갈 때까지 갔다 오더니 친구가 좋아서 희죽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나는 것까지 보고는 한동안 또 바빠서 잊고 지냈어요. 내 멀대 친구도 그 지인분도 연락이 없길래 둘이 재미지나고다 연락도 안 하는 걸 보니 했죠. 그런데 웬걸.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참나 이 친구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자기 등골 빼먹을 것 같아서 몇 번 만나고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꾀죄죄한 게 자기 등골 빼먹을 것 같다나 어쨌대나.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남자가 차도 포터고 옷 입는 것도 지저분하고 개뿔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이런 사람과 사귀다가는 늙어서 자기 등에 빨대 꽂고 자기 돈을 쪽쪽 빨아먹을 것 같다네. 그래서 서너 번 만나고는 그 남자 번호를 차단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멀대같이 생긴 내 친구가 그 남자를 찬 거죠.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차 싶더라고요. 나는 그 남자분한테 미안해서 얼른 마음을 추스리고는 공손하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망설이시는 듯 하다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 친구 멀대가 이 남자와 네 번째 만나는 날 슬그머니 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매월 정해진 금액 이상의 용돈을 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이에요. 남자를 만나려면 화장품도 사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남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살기가 많이 힘든가 보다 해서 물어봤답니다. 매월 정해진 용돈을 드린다면 그럼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겁니까? 했더니 주말마다 시간 내서 맛있는 것 함께 먹으러 다녀줄 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에휴, 친구녀는 자기가 돌아다니는 무기인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주제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상위 1%의 예쁜 여자들이 하는 짓과 멘트를 날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 능력이 안될것 같네요. 어쩌죠? 그랬더니 그 시간 이후 친구에게서 차단을 당했다고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그리워 죽을 듯이 힘들어하던 그 친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외로워서 우울증으로 혹시라도 애들 놔두고 딴맘 먹을까봐 지인에게 부탁해서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내 맘하고 틀리다는 걸 알았죠. 저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이런저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이후 한동안 제 가게에 얼씬도 안 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또 들락거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분이 우리 옆 동네에 제법 큰 건물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일 이후 그 멀대 친구요. 15년째 밤마다 자기 허벅지 찌르면서 남자 구경 못하고 살고 있죠. 조개라고 다 같은 조개가 아닙니다. 똑같이 물속에서 채취했지만 이미 썩어버린 조개도 있고요. 냉동실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조개는 사실 쓸모가 없기도 하죠. 정말 귀하고 맛있는 조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맛을 유지하려고 가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개도 종류가 다양하고 맛에도 급이 있습니다.